차트라는 것은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면. 하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차트를 잘 모르시면 선만 그시면 돼요. 선만. 차트는 절대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도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하락장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 단기 낙폭 과대주도 많이 나왔고 네. 또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면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손절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버텨야 돼 하여튼 뭐 가지각색의 고민을 갖고 있단 말이죠. 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그 덜 손해보거나 다시 이익을 좀 환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좋은 주식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바보 같은 대답을 해서 시청자분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떤 투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진입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주식은 상승장이 또 올 거고 하락장이 또 틀림없이 저는 앞으로 10번 이상 제가 경험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하락장에도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하락장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꾸 하라고 강요하셔서 죄송합니다만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 마인드 컨트롤이 뇌하부동 좌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소스를 알더라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알아낸 소스라고 한다면 내가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요일날 투매는 하지 막을 수 있었겠죠. 물론 그날 신용이 끝까지 있었다면 그건 멘토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런 데서 나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저도 저한테 계속 되뇌면서 하는 말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운전도 저 초보 그러니까 초보 때는 아주 괜찮은데 조심조심하니까 적당하게 운전 좀 안다. 좀, 네. 그때 이제 좀 위험해지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동차 사고 80% 예전에 정확하게 퍼센트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0%인가 뭔가가 집 반경 내 8km 내에서 사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지금 처음에 마음이 풀리니까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늘 긴장을 하고 나를 줘야 되겠구나. 이럴 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도 좋았고 작년에 여기저기 두 방송도 보고 공부도 막 하는데 수익률도 좋으니 내가 막 가는 것 같다가 더욱 공부를 하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용기가 확 줄어들어요. 겁을 먹게 됩니다. 지금 그런 베이스겠죠. 여기서 공부를 더 시간을 늘려나가면 나의 자신감이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더닝크루거 효과거든요. 주식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 뒤에서 공부를 막 한다고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면 더욱 좋겠지만 뭐 어쨌든 내가 주식장을 바라보는 나의 마인드가 채워져가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어떤 섬에서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럴 때 모든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야 전문가나 저기 텔레비 나온 사람들 다 똑같네. 맨날 살아가더니 다 틀리네. 쟤랑 나랑 다른 게 없네. 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나 공부를 안 하나 장 빠지면 똑같고 수익률은 운 좋은 놈이 이기는구나 라는 마인드로 결론을 지어버리면 앞으로도 똑같은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차트 공부도 좀 하시고 시황에 나와서 내가 빼놓고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 아 지금은 뉴스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뉴스는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고 어떤 뉴스들이 어떤 블로그, 어떤 사이트 가면 잘 정리돼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놓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는 저는 블로그를 좋아해요. 유튜브는 들으면 내 것 같은데. 긴가민가. 그렇죠. 이거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유튜브 중에서 이 방송은 제가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참
네, 대표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쟤 또 공부하라 소리네?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그거 뭐 전문가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누가 잘하더라 여기 쫓아가서는 하염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 이럴 때 다시 한번 공부해서 나의 내실을 다져놓으신다면 조금 더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차트를 줄이는 입장, 뭐 많이 경험 있으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경험이 적고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이제 차트를 보고 그걸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시장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빠진다. 그럼 더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네. 딱 스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각 개인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좌별 또 종목별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데 지수만 딱 갖고 말씀드릴게요. 넌 어떻게 할 거야? 어제 식감이다, 저는. 무조건. 그거 깨지면 갖고 있는 것 저는 똑같이 때린다고. 장중에 했다. 빠졌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저는 무조건 종가에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종가에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식가였던 이유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날 하락분에는 투매가 부분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밀어내린 부분 투매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어느 정도 미국장 올라간 걸 보고 시가에 용기 있는 자들이 질렀던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요일 종가가 아니라. 만약에 지수가 거길 깨진다고 한다면 너는 지수 플레이할 때 어떻게 할래? 그럼 일단 30%씩 다시 현금을 조금씩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기준선입니다. 그렇군요. 아, 참. 어렵네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차트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매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차트라는 게요. 기법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50%만 사용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를 잘 모르시면 선만 그리시면 돼요. 선만.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만 긋는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차트 한번 제가 선긋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꼭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신뢰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두 번 깡통이 났거든요. 세 번째 깡통은 제가 이제 서프라임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얘기 드렸지만 차트는 절대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라는 걸 참고해 두시고 그런데 보조지표지만 그만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코스피 지수를 갖고 선을 그어볼게요. 이번에 코스닥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저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추세선을 그어보니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장기 추세선으로 이렇게 저점을 여기 찍고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꺾였구나. 그렇죠? 이게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면 나의 지지선이 깨지고 내려가면 그 다음엔 저항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날 지켜주던 놈이 내가 편이 바뀌면 아주 나를 괴롭히는 적이 됩니다. 여기도 미세하게 보시면 여기 딱 두드려 맞고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선을 그어야죠. 첫 번째는 위로 굽고 이제 이거 평행선 굽고 가서 위에 상단 찾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네. 그것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단선도 그어보면 이제 이렇게 그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충 어라운드로 그으면 이제 뭐 이렇게 그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겠죠. 어라운드로. 그래서 저는 이때 올해 1월 초에 이 밸런스를 오버밸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추세선 위로 간 거는 네, 이 사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선을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었을 때 이거는 과열이다. LG전자 상한가가 시장의 재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1월달에 비중을 대응주 비중을 많이 줄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옆으로 긋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가 이제 상단선인데 요것을 이렇게 조금 키워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단선이잖아요. 네. 근데 돌파해 나가는데 여기서 페이크가 많았죠. 그러더니 이제 맞았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방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직전선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를 깼습니다. 이제 이 박스권을 옆으로 걸어보면은 이제 여기잖아요. 그 뭐 제가 천재라서 이게 아니라 옆으로 우리 선 긋자고요. 그럼 이제 이거잖아요. 제가 십자마크를 걸어볼게요.
이선이잖아요. 직전 저점이 요 앞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저점이. 근데 이걸 지금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수가 2600, 뭐 800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 추격파 용인, 여기에서 추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럼 다음번에도 역시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락갭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이제 뭐 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요런 선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요 선에서 지켜내는지 안 지켜내는지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수를 좀 쉽게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 좀 해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시죠. 선긋기 계속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선 한번 그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건 옆으로 선부터 그어야죠, 일단은. 그죠? 옆으로 선을 그을 때, 이제 여기잖아요.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볼까요? 네. 네. 이 차트라는 것은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면. 하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자, 여기였는데, 선이. 음봉원에서 빠지더라도 여기였는데, 이것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 지지선은 무조건 저항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네. 못 벗어나잖아요. 지금 또 맞고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동으로 접근해 볼게요. 여기서 요만큼 빠진 만큼 반등을 주면 여기서 빠진 만큼 또 빠지는 게 이제 파동이거든요. 그러면은 고 차트는 SK 하이닉스가 좀 쉬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질 때 이게 12만 원짜리가 10만 원 주고 반등 줬잖아요. 그럼 이게 11만 원이 조금 못 갔죠. 그럼 10만 5천에서 2만 원 빠진다. 이 길이만큼 빠진다라고 보면은 이제 8만 5천 원인데 8만 5천 원은 좀 과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반등이 탄력적 반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안에 그 부분의 일부 고통이 감수됐다라고 보고 9만 원 밑에서는 진짜로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승선 한번 그어볼까요? 상승할 때 올라갈 때 뭐 이제 선금이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이거는 잘 안 맞네요. 이걸로 설명드리는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포스코랑 현대제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몇 개만. 네. 이건 이제 지금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차트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실 때 직전 저점에 있었던 이 차트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음봉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포스코는 딱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네. 요 어라운드가 이 주가가 지켜내야 되는 선의 자리구나. 그러면 포스코는 이제 30, 너무 디테일하게 고가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한 30만 7천 원 정도가 포스코가 지켜내야 되는 선이 있구나. 그런데 같은 철강인데 현대제철은 달라요. 이거는 직전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직전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포스코 올라갈 때 현대제철 안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현대제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 조금 무게감과 우위는 포스코 갖고 있다. 같은 업종에서도 비교했을 때 아, 깨질 때 제철은 깨고 내려가는데 포스코는 지켜내는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좋은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형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선 그어봤더니 좀 의미가 다른데? 포스코, 호텔 신라입니다.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올라서 이렇게 빠졌죠. 그죠? 좀 그렇죠. 크게 볼까요? 네.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복사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제 윗선만 그으면 되는데, 뭐 이제 복사를 해보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한다 생각해 주세요. 이제 밑에 놓는 거죠. 그러면은, 아, 과매도 갔다가 여기가 바닥권이잖아요. 이제 옆으로 선 그으면. 그래서 이 하향 추세 박스에 있었잖아요. 지금 쭉 내려가면서. 네. 그런데 박스를 깨는 과매도가 한번 나왔는데 이날 옆으로 선을 그어보니 이 자리인데 이거를 지켜내네. 호텔 신라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의미는 전 이겁니다. 저항선이 깨지면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 저항선이 나를 꾹 짓누르고 있던 것을 돌파하게 되면 이게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오늘 호텔 신라가 다 아시듯이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근데 오늘 리오프닝 주들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텔 신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왔죠. 하루 이틀만으로는 믿을 수 없겠죠. 이때처럼, 이때, 언제죠? 8월 뭐 17일 이때처럼 하루 이틀만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놈은 시장 분위기도 맞고, 이 추세를 돌파했네? 이러면 이놈은 앞으로는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봤죠. 그러니 지금 거기에 외국인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똑같은 정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인플레 온다면서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서요. 그럼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여야죠. 또 선 한번 그거 보자고요. 뭐 고려한 무거운 종목이지만 뭐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그럼 저항선 돌파했죠? 오늘 여기서 지지하고 이제 어저께 지지 캔들 오늘이 좀 뭐 돌파 캔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선을 굉장히 좀 대충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꼭지의 음봉 시작점과 이 중심권을 지켜내는 이제 요런 이게 마우스가 요런 양봉의 종가들을 좀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되 어쨌든 고려아인과 이제 호텔 신라는 제 기준에서 조금 오늘 좀 이런 차트 분석을 했었을 때 의미가 있다. 선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옆으로 선 긋으면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를 지켜냈다라는 점. 그러면 아 옆으로 49만 원이 의미 있는 가격인데 이거를 지켜내고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뭐 여기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나왔구나. 안 좋은 차트 하나. 아, 이거 안 좋은 차트는 하지 말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그럼 좋아요. 그러면 네네. 이거는 지금 내가 아 신규 매수해도 된다. 아니면 아 보유하고 있다면 아 계속 들고 가자. 이런 결정을 이 그림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가를 고려라인이 깨지 않는다면 저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아까처럼 과매도 영역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저기 호텔신라처럼 요때처럼.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 시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시황이 지금 리오프닝이 가는데 남들 갈 때 리오프닝 갈 때 호텔신라는 못 갔어.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다 빠지는데 호텔신라는 지켜내네. 외국인 기관도 사네. 거기에 추세선도 돌파했네. 저항선을 돌파했네. 그러면 이놈은 조금 이 자리에서는 믿어줘 볼 만하다. 뭐, 오늘은 뭐,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겠고, 불편한 자리 종목을 말씀하지 않. 아, 종목이 나오니까? 네, 종목이 나오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수. 지수요? 지수 가지고는 종목 가지고 이렇게 대입하기가 좀 그런가요? 네, 지수 가지고는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기계적인 차트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을 만든 산이었던 종목이 언덕을 만들면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매수인데 제가 종목을 하나 사실 이런 종목을 뽑아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소형 테마주라서 소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 차트로 얘기해 주는 게 낫겠네. 네. 지금보다.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서운해하죠.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작년에 저는 수익을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놈은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8월 여기 11일이죠. 이 가격만 가면 옆으로 선거 깨보자고요. 11,000원대 후반으로 12,000원 오면 두드러 맞아요. 그죠? 그러면 가면 빠지고 가면 빠지고 이거 좋다던데 뭐 MCU 뭐 이거 좋다며 가면 두드러 맞고 가면 두드러 맞고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산을 모여 만들었잖아요. 삼각형으로. 네. 그런데 이제는 완만한 경사의 턴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가지면 맞고 두드러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 이제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억울하잖아요. 나 이번에는 12,000원 오면 무조건 다 팔 거야. 나 15,000원, 16,000원, 아니 11,500원, 800원 오면 팔 거야. 라고 심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모든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수급을 받아갔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버브반도 제가 가는 걸 보고 아 지금 이 차트가 가는 시장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매수를 했던 것이 MC넥스입니다. 아, 저한테 애증의 종목입니다, 진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씩. 네. 그래서 MC넥스가 똑같은 차트잖아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더니, 오늘은 이놈이 느린 걸음이죠. 언덕을 쫙 만들어요. 근데 이제 환경도 좋았거든요. 왜냐, 이때 이제 저거였거든요. 자율주행, LG전자 막 상가고 배경도 되게 좋았거든요. MCNX 카메라 만드니 전장에서 지수 이렇게 좋은데 MCNX가 못 간다고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을 맛있게 먹었죠. 제가 이날 다 팔았습니다. MCNX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기준상
이날이 지수 꼭지였기 때문에 이날 장중에 다 팔았어서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뭐 정말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날 지수가 음봉이었거든요. 잘 팔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수 꼭지, 지수가 너무 불안하다. 일단은 매도하겠습니다. 지수 잘 맞히고 종목은 그 뒤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근데 또 뭐 6만 5천 원까지 날아갔었죠.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좀 간을 보다가 그래서 좀 속이 쓰렸던 뭐 그랬던 종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소형주단에서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아 이런 차트가 가는구나 지금 이런 차트들이 종목이 많구나 해서 갔던 게 이것도 정확하게 그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산을 만들다가 정확하게 이제 언덕을 만들어서 달려갈 평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이거는 뭐 그 뒤에 무슨 이상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KT에서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탄력 있게 움직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눈에 익어야 돼요. 공부를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라면 선을 막 그어보셔서 아 이런 전이 어떻게 이런 저항선이 되고 추세선이 되는구나 해서 윗선을 굽고 아랫선을 굽고 옆으로 선을 굽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거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안 하시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꾸 선긋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의미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말씀은 하다 보면 한두 끝도 뭐 밤도 새울 수 있는데 그 정도고, 요런 제가 지금 산이었다가 올라가면 빠지다 올라가면 빠지다가 어느 날 언덕을 만드는 것은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다가 여기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 바닥에서 완만하면 안 돼요. 그 상단부에서 완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아, 팔 사람의 팔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시그널이다. 자, 보조지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되 50%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저처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맹신하게 돼요. 한번 잘 맞으면 몇 번 맞으면 아 무조건 이렇게 보고 아 판단하고 바로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트 기법이 100개도 넘거든요. 진짜로 보조지표만 보셔도 뭐 RSI, ADX, DI, 뭐 스토캐스틱 얼마나 많습니까. 볼륨저 밴드, 일목균형, 저 다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만의 확고한 기법을 있어 해가지고 나는 선물 트레이더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업하시다가 다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신. 그러니 절대로 50%만 믿으시되 한 번은 열심히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그 기본적 분석. 그렇죠? 어떤 기업이고 어떤 뭘 팔고 그렇죠. 매출은 어느 정도고 기본입니다. 이익은 어떻고. 그러나 어쨌든 그 어떤 뭐 매수 매도 뭐 이럴 때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그렇죠. 참고할 수 있는 그렇죠. 추세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세를 거슬리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 그럼요. 정설이더라고요. 그게 주가에 다 녹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선긋기를 막 하다 보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서 여러 종목들의 추세선을 그어보면서 이번 연휴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하고요. 예, 보신 분들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한번 거보면서 추세를 벗어나는지 혹은 추세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 봐가면서 대응 방법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하여튼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존을 위한 시도를 하는 이 행위들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스터디가 되는 거고 뼈와 살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함정남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